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그 포트폴리오 이쪽까지 했나요? 포트폴리오 이론을 하실 차례인가요? 뭐, 예. 같은 뭐 내용이니까요. 자, 뭐 여기 자, 페이지로는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에 포트폴리오 이론의 의의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의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부동산에 분산 투자해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방법이다.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두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우리가 이제 표현을 불필요한 위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얘를 우리가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를 제거해서요. 안정적인 결합 편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분산 투자라는 건요.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했을 때는 분산 효과가 없고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산에 이제 투자했을 때만 분산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분산 투자하기만 하면 투자자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박스에 전통적인 그 자산 3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그냥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예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요. 그냥 가장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세개 모두 다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요. 평균적인 값을 내면은 다 비슷해요, 값은.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얘가 중요한 거죠.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 있죠? 얘가 중요하죠. 얘를 별표하셔야 되죠. 자,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는 거는 체계적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위험은 제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줄일 수 있으면 총 위험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지문으로 확인한 거고요. 그러면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요, 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요거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게 위험을 주는 거고요. 종류로는 뭐 경기 변동, 인플레, 그 다음에 이자율의 변화, 뭐 이런 것 등을 얘기할 수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있어요. 얘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요거는 이제 개별 자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체계적 위험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근로자의 파업 또는 최고 경영자의 교체 있죠. 이번에 보게 되면 뭐 항공사 오너 일가 중에 한 사람이 경영에 복귀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그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는 그 기업만의 문제죠. 모든 산업의 최고 경영자가 교체가 된건 아니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면은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된다. 이걸 시험에
아주 자주 인용을 해요. 얘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 얘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인데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제목하고 더불어서 예, 걔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계산을 하는 게 있는데요. 아, 이게 이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것보다는요. 얘가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거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요. 투자 자산 A하고 B예요. 각각 50%씩 우리가 분산 투자한 케이스에서요. 불안과 호황의 확률이 각각 4대 6으로 주어져 있을 때. 예, 이때 이제 포트폴리오의 평균적인 수익률을 계산하라. 그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거 뭐냐면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는 하나만 계산하면 돼요. 그죠? 네, 하나만. 그러면 A만 놓고 따진다 그러면요. 우리가 확률에 대한 부분이 40대 60이니까요. 불황일 때하고 그 다음에 호황일 때가 있죠. 네, 그러면은 얘가 이 수익률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고요. 이게 40%죠. 그렇죠? 얘가 60%고 얘가 70%. 그러면 얘네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곱해서. 그죠? 둘 다 백분율이니까 한쪽을 소수로 바꾸게 되면 20 곱하기 0.4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8%. 7 곱하기 0.6 하게 되면 얼마? 6, 7, 42. 42% 나오겠죠. 두 개를 더하면 몇 프로겠어요? 50%잖아요. 50%인데 자산 차지하는 비중이 50%니까 여기에 대한 절반이죠. 그러면 몇 프로? 네, 25%. 그러면 원래는 개별 자산의 수익률은 여기까지 구하면 이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서 해가지고 몇 프로 나온다. 50% 나온다. 여기까지 하면 끝나는 건데 포트폴리오니까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개념이니까 투자 비중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 더 계산해 있는 얘기죠. 그러면 A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B도 같은 논리겠죠. 불황이고 그 다음에 호황일 때 얘도 이게 40% 얘가 60% 그죠? 여기에 나온 이제 수익률은 10% 하고 이제 30% 개념이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뭐 0.4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얘는 4%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0에 대한 0.6 하게 되면은 18% 나오겠죠. 그럼 두 개 다 더하면은 몇 프로 나오냐면 22% 나오죠. 근데 비중이 절반이니까 곱하기 0.5 하게 되면 얼마? 11% 나오죠. 그럼 두 개를 다 더하면 몇 프로? 네, 이렇게 해서 36%를 도출해야 되니까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네, 시간 많이 걸리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조금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굳이 이것도 그렇게 하실 필요는 또 없어요. 이거 했었을 때. 그죠? 그러면 이런 배열이면요.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0이잖아요. 그럼 3, 4, 10이죠. 그럼 얘 12%. 100이죠. 60이면은 60%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겠어요? 72%. 나누기 2 하게 되면 3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대입했을 때. 근데 이거는 얘네가 50대 50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비중이 틀려지면요. 다 계산 따로 해야 돼요. 그럼 뭐가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저게 안 나온 지가 4, 5년 됐어요. 예, 마지막으로 나온 게 ABC 3개 투자를 두고요. 비중하고 확률을 다 다르게 줬어요. 계산할 때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끔 유도하고 난 다음에 항의가 빗발치고 그 다음서부터는 쉬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행가는 만약에 그건 시험의 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들도 50%씩 주면 얘들도 비중이 50%, 확률도 50%. 그러면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돼요. 그거는 출제자가 그 요령을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1분 안에 계산하라는 거고요. 모르는 사람은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을 뺏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요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박스 밑에 이번에 하는 거는 포트폴리오 효과에 대해서 그 밑에 가면 이제 포트폴리오 우리 교재 보면 권리라고 되어 있죠.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불필요한 위험이 있죠. 얘를 제거하고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요.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요.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그런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뭐 이런 거죠. 투자한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얘는 이제 수익률이 8%고요. 편차가 2%고요. 얘는 14%고요. 편차가 7%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A, B 두 개의 자산을 놓고 봤을 때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B가 더 나아요. 근데 뭐가 커요? 위험도 크죠. 예.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집중 투자하고 싶은데 얘가 크니까 선뜻 투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다 분산 투자하게 되면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이걸 줄여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 위험이라는 거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면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겠죠. 그러면 위험의 크기는 줄이면서도 수익은 더 큰 수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논리가 포트폴리오 효과의 논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상관계수라는 게 있죠. 상관계수라는 건요, 두 자산들 간의 수익률의 방향성의 크기를 설명하는 걸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투자에 대한 A와 B의 상관계수의 수치는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요, A, B 두 개의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때, 그때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는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때. 근데 여기가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두 개의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때가 1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투자 자산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B가 좋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다고요. 요게 만약에 맥주 사업이에요. 그러면 맥주라는 거는 여름에는 매출이 큰데 겨울에는 매출이 부진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익률만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집중 투자하고 싶은데, 그죠?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A가 만약에 소주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소주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얘는 반대로 여름에는 매출이 부진하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시켜 가게 되면 연중 안정적인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화살표 움직임이 반대죠. 이렇게 반대로 가는 애가 이거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예? 같은 방향으로 가면 뭐란 얘기예요? 플러스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C가 있는데 얘가 청량음료예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그렇죠? 그러면 얘는 맥주하고 움직임이 같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분산 효과가 없죠. 여름에는 둘 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겨울에는 동반 추락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측정하는 이 포트폴리오 효과는 1만 아니면 효과가 있어요. 이럴 때는 100% 똑같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없는데 1만 아니면 즉 그 얘기는 99%가 같더라도 단 1%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시험에 인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그림 밑에 상관계수를 보게 되면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수치화한 것을 말하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절해서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위에 가면 그림 나와 있죠.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에요. 여기 수평으로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체계적 위험. 아, 이게 이제 구성 자산수를 나타내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구성 자산수를 늘려가더라도 이 체계적 위험은 불변해요. 그죠? 왜 변화가 없겠어요? 이렇게 분산 투자하더라도 시장에서 뭐가 상승하면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제거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식의 기울기가 오양하는 애가 있죠. 얘가 뭐예요?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럼 얘는 구성 자산수를 이렇게 늘려가게 되면 점점점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무한대로 조정하게 되면 이 위험은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요 그림도 하나 알아두시는 거예요. 이거 가로놓기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네? 그럼 또 틀린다고요 이거. 가로놓기 나오면 제가 이전에 다 테스트 해봤는데 가로놓기 해서 A, B, C가 올바르게 표시된 게 뭐냐라고 물어보죠. 얘네들은 찾아요. 얘를 못 찾아 틀려요. 여기가. 아, 그래서 위치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는지를 자, 여기 투자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하고 금융상품하고의 이 결합을 통해서 분산 효과를 거두고자 해요. 근데 요 부동산과 주식과의 상관계수는요. 채권과의 상관계수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부동산을 주식과 채권이 있으면 어디랑 결합을 했을 때가 분산 효과가 크게 나타나겠어요? 야, 요즘은 그리고 김총각은 뭘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 인터넷상에서 김총각을 또 걱정해 주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안타깝다 뭐 이런 반응들이야. 차, 그 양반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 봐야 돼. 같이 호흡을 하고 그랬으면 아마 외면할 거야. 그치? 참나. 요즘 아무 얘기 안 하잖아. 늦게 왔는데. 그잖아. 이걸 촬영된 분들은 모른다고 매번 그 시간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그렇잖아. 그래도 뭐 이발한 거 보니까 할 건 다 하고 왔네. 참나 진짜. 오늘은 이발하러 늦은 거야? 그래 뭐 더 따져봐야 먹었어. 그래. 자. 김총각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해야 돼? 응? 왜? 왜?
자, 여기 보시면요. 이 사람은 얘하고 결합을 해야 되는 거는 이게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위험과 수익의 움직임이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분산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0.75g이 1에 가깝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예, 상대적으로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마지막에 박스에 정리해 놨으니까 예,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최적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정리하려고 그러면 얘를 알아야 되죠. 효율적 전선. 그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뭐 효율적 투자선 다 같은 내용이죠. 예. 자, 거기 가시면은 효율적 전선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근데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위험 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또는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최소의 위험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이 있죠. 예, 그거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에요. 그죠? 그게 효율적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아시죠? 효율적 전선은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해요. 그죠? 네. 우상향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했어요? 우상향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선을 이렇게 걷을 때, 그죠? 표준 편차가 2%일 때요. B라는 투자안이 있고 C라는 투자안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를 선택하겠어요? 우린 B를 선택하겠죠. 표준 편차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올릴 수가 없죠. 더 큰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D가 있고 E가 있으면 우리는 D를 선택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는 최고의 뭐예요?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선택해서 쭉 연결한 선이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요. 여기 만약에 G가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B하고 G가 있으면 우리는 B를 선택하죠. 그렇죠? 수익의 크기가 같으면 위험이 작은 을 선택하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에서는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애. 동일한 수익에서는 위험이 가장 최저가 되는 애 있죠. 그 포트폴리오 선택에서 연결한 선이죠. 그게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선택에서 연결한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디귿에 동그라미 디귿은 이렇게 해놨죠. 효율적 전선은 위로 볼록한 우상향의 모양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적 전선상에서 주어진 위험에서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강의할 때도 처음에 이론 한 마지막쯤 할 때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익숙해야 되거든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무슨 말인지 용어가 이제 좀 익숙해져야지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 내용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선생이 백날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조건은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에게만 성립되는 거예요. 이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게 그거는 또 기억이 안 나시죠? 뭐 그것도
자, 그래서 이제 효율적 전선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한 거고요. 두 번째가 무차별 곡선이에요. 아,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있죠? 예, 이게 반영된 선을 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원래 동일한 효용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을 얘기를 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는요, 투자자가 위험 혐오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는요, 다시 보수적인 투자자하고 뭐로? 공격적인 투자자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자,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죠. 예, 네, 그래서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나와요. 그래서 원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해요. 근데 공격적인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 크지만 모두 큰 자산. 예, 수익도 큰 애를 선택하는 것이 공격적 투자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완만한 기울기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있죠. 이 접점에서 이루어져요. 원래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요, 여러 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얘는 교차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로 접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접점이라 하지 않고요, 무슨 점이라고 얘기하면, 예, 이름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전에 나온 적은 없어요. 교차한다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뭐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데, 실전에는 나온 적이 없는데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 예, 그때 이제 한번 인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97페이지 보시면요, 중간 그래프 밑에 가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을 때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다 이렇게 해놨죠. 예,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그리고 효율적 전선만 따로 한번 물어봤고요. 예, 그래서 거기 내용까지.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 나와 있죠. 예, 여기는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요,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이라는 표현을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냥 기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할 때요. 자, 이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의의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구별을 해야 되냐면, 자본환원 개수가 있을 때요, 먼저 미래 가치를 구하는 애 있죠. 몇개 있어요? 뭐뭐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질 때 기본적인 것부터, 자,
먼저 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미래가 치관하고 현재가 치관은 애. 이게 내가라는 게 미래 가치에 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미래 가치고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얘는 여기에 현가니까 현재 가치에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 가치. 근데 얘네들은 제목에서는 표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별하는 걸로 얘를 기준으로 해 줬죠. 예? 예. 얘를 기준 구별할 수 있다. 어떻게? 예? 얘가 미래 가치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감챙기수. 이름을 보고 아니 얘만 여기 미음 있잖아 미음. 그러니까 얘가 미래 가치고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선생이 여기다가 그 예? 앞에 자매다 미음 들어가는 게 미래 가치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죠? 예? 출제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얘하고의 역수가 뭐예요? 얘하고요. 아 얘하고 이렇게 역수잖아요. 얘 역수는 아예 이렇게 역수잖아요 이렇게. 아니 이거는 그냥 이것만 그려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이모티콘 이거 쫙 그 밑으로 두 개 내리면은 그게 에? 역수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죽했으면은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아니, 선언하고 그 밑으로 내리면 되니까 쓸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오지선다가 있죠. 예? 오지선다 중에 역수관계는 하나가 꼭 들어온다고요. 이론을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구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를 어디에 사용하느냐를 물어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게 일단 얘라고 그랬다고요. 뭐 저당상수 그죠? 저당상수는 뭐고 할 때 써요? 예? 그냥 원리금이라 그러면 또 안 되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거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얘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겠죠? 작년에 이게 나온 거 아니고. 이렇게 해서 틀리게 유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이거 원리금이라고 얘기했건만 가서 와갖고 스스로 문장을, 단어를 막 완성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얘가 또 어디 선다 안에 이게 또 들어와요. 저당상수라는 애가. 그러니까는 구별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무슨 축구대회 결승까지 갔어요. 그죠?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상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상금이 있는데 만약에 상금이 5억이래요. 그죠? 이거 한꺼번에 받는다 그러면은 일시불로 받는 거죠. 이거 나눠서 받는 거는 뭐예요? 분할해서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물어보겠죠. 야, 현재 5억을 그 상금이 5억인데 현재. 이거 그냥 한꺼번에 받을래? 아니면은 몇 년을 거쳐서 나눠서 받을래? 이거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시불이라는 것은 금액이 딱 하나 있는 거죠. 5억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내용 안에 보게 되면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있죠. 98페이지 박스에 보면 거기 뭐가 하나 빠져 있냐면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일시불의 내과 계수는요 현재 이론을 이자율 R로 정립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금으로 5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현재 얼마를 5억 원을 이자를 예를 들어서 2%로 뭐 했을 때 적립했을 때 5년 후의 가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구할 때 5년 후에 얘가 얼마가 되느냐. 현재 5억 원이 예를 들어서 5년에 얼마가 되느냐. 이거 물어볼 때는 뭐 쓰면 돼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 쓰면 되겠죠.
자,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5%씩 가치가 상승한대요. 그럼 5년 후에 이 주택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사용한다. 그게 작년 문제 답이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똑같이 줬어요. 유사하게. 다만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준 것 있죠. 문맥만 조금 바꿨지 똑같이 준 거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 1원이라는 게 원금 얘기하는 거예요. 1이라는 게. 그죠? 네, 그러니까 일시불의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현재 1원에. 그죠? 현재 1원을 이자율 R로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 구할 때 일시불의 내가계수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정년 퇴직자가 이제 정년 퇴직 후에 지급받는 예, 연금이 있죠. 예, 연금을 쓰지 않고 매년 얼마씩, 천만 원씩, 이자율 10%로 적립을 했을 때, 3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냐를 구할 때 있죠. 이때는 뭐로 쓰겠냐면, 연금의 내가계수 쓰는 거예요. 이게 매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매기 그래서 매월 또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건 연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는 알고 있어요? 매기간 우리가 적립하는 연금액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뭐를 몰라요? 이 연금의 합계 총액을 모르잖아요. 총액. 그러니까 연금은 뭐 구할 때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총액 구할 때 쓰는 거예요. 합계.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다 줘요 안 줘요? 다 줘요. 시험상에서.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5년 후에 주택 구입자금 3억 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에 적립액을 구할 때 쓰는 것 있죠. 그게 바로 뭐다? 그게 감채액이었어요. 원래 감채기금이라는 게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에요. 감채기금이라는 게. 그 감채기금이라는 게 여러 군데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만 쓰이는 논리가 아니라 이걸 기초로 해서 감평에 가서 우리가 감가 수정할 때 보면 상환기금법이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자본 환원 방법 안에 가게 되면 감채 기금법이라고도 있어요. 1930년대 사람들은요 감가 상각하고요 자본회수 개념이 구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그걸 감가 상각 개념에도 포함시켰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기간 적립해야 될 금액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총액을 나눈 할부금이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 5년 후에 주택 구입자금 얼마래요? 3억 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여기 안 보이나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5년 후에 얼마를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3억. 얘를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얼마씩 적립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총액을 나눈 할부금이 있죠? 연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얘네가 원래 그 역수라고 얘기하는 게 원래 이 분수식이 있으면요. 여기 있는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인데 분자가 미지수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주는 거예요? 이 몫을 준다고요. 그러면 연금의 내과 개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개수 앞에 있는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연금에다가 연금에 대한 뭐를 미래 가치 개수를 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고요. 연금의 뭐를 미래 가치를 총액이라고요. 총액. 네? 이걸 곱하면 근데 반대로 여기 있는 감채인 개수 있죠. 얘는 우리에게 뭐를 줘요? 연금의 미래 가치를 알려줘요. 5년 후에 3억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요 개수 앞에 있는 애가 감채 기금이죠. 적립액을 얘기한다고 해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곱하면은 이걸 구할 수 있다고 연금을. 그러니까는 분모 분자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다만 지문이 작년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재작년쯤 되겠죠? 이렇게. 요렇게 나올 때 5년 후 주택구입자금 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의 적립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기간의 적립액에다가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감채계수를 곱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몇 개의 주요한 표현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에? 저당상수는 뭐 구할 때 쓰는 개념이니까. 원리금 구할 때 쓰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일시불의 내과계수, 감채인계수, 저당상수 뭐 이런 거 연금의 내과계수 이런 거 하죠. 예, 그럼 기본적인 게 조금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버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잔금비율하고 상환비율을 합하면 뭐가 돼요? 1이 된다죠. 1. 예? 그게 융자 원금이라고 그러죠. 원금. 자, 우리가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로 구하고요. 상환 비율은 1 마이너스 잔금 비율로 구해요. 이거를 쓸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알고 있을 때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1억을 빌려 가지고 그렇죠? 1이라는 게 원금이라고 그랬죠. 네, 1억을 빌려가지고 3천을 상환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잔금이 얼마겠어요? 7천이죠. 그럼 남아있는 잔금이 7천이라는 얘기는 갚은 돈이 3천이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두개 더하면 얼마나 오겠어요? 1억이잖아요. 이게 융자 원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1에다가 0.3 빼면은 얘가 0.7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논리를 하면 1 나올 거 아니에요. 1. 1이 원금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1이. 예? 작년 시험에는 0이 된다라고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시험에는 1이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1로 한번 썼다가 0으로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내용 가지고. 예, 그래서 그거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가면 거기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있죠. 그쵸? 예. 거기 중에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별표 세개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하시죠. 쉬었다 놀으십시오.